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이너 최치영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자신들의 심리학 이론을 깊이 있게 만들어간 그런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많이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연구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세 가지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세 가지를 골라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도 썼고, 그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책 속에서 행복론이라든가 인생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쇼펜하우어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 세계가 그것은 나만의 세계이지 다른 사람의 세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정말 주관적인 것이다.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나의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내면의 세계가 외부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본인이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을 행복에 도달하는 길로 생각하여 그것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해 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삶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분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디자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간들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시간들은 자기의 인생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는 관계가 없는 시간들은 낭비일 뿐이고, 낭비된 시간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분은 지적하고 있었죠. 이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세 가지 삶의 지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말한 것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갖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한 면이 많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까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 생각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그것은 나의 선물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주관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 관점, 시각 이것이 세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야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계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특히 우주를 바라볼 때 무한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자연이나 내가 보는 사람들이나 세상은 어느 틀에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죠. 세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더욱 크게 느끼는 것이고 내가 보는 시야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바로 반박하지 말고 잠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바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깨뜨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는 시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는 대개의 경우 다릅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않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됐나. 그리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나면 상대방은 바로 반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보면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곧 의견의 마찰이 생기고 대화가 끊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본 다음에 아, 그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 공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좀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